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처음 비그본 블랙을 소개했었을 때, 그때 이제 비그본 블랙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집에서 맥주를 만드는 기계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비그본 블랙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제어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제 홈페이지를 돌리는 것부터 알아야 되니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현재는 이제 센서나 액추에이터는 필요 없고요. 비그본 블랙만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본 블랙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ode.js라는 게 개발 언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할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그렇게 이제 주소창을 치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페이지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용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그본 블랙과 노드JS를 이용해가지고 개발을 하시면은 웹 브라우저에다가 특정 주소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들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그본 블랙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본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B라는 변수에다 넣고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제어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것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만은 기본적으로 HTT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TTP require HTTP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버와 관련된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create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변수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예전에 이제 변수로 또 함수를 전달해 줄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매번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request listener라는 함수명, 여기 이제 함수를 넣어 주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줘야 돼요. 매개 변수가 이제 두개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 주시고, 물론 마찬가지로 이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앞부분에 있는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게 무슨 www.test.com이라고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웹브라우저에서 www.test.com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데, 영어로 리퀘스트라고 하죠. 이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req 이 매개 변수에 그 요청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주소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으면은 반대로 그쪽 이제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이 저한테 날라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응답과 관련된 게 바로 여기 RES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적을지, 그 요청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표시해가지고 마치 다시 편지를 보내듯이 그 요청했던 사람한테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은 라이트 헤드라고 있는데, 이 라이트 헤드라는 거는 헤더에다가 그 상대방이 요청했던 게 성공했는지 여부, 아니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응답할 때 내가 응답하는 게 그냥 글자로만 적혀 있는 거야, 아니면은 HTML 문서로 돼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데이터 형태로 돼 있는 거야, 이런 걸 간략하게 표시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200,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근데 헤더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헤더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편지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용만 딸랑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보내는 사람 누구, 받는 사람 누구, 뭐 우편번호, 주소 이런 거를 적잖아요, 간략하게. 마찬가지로 헤더도 서로 인터넷으로 웹브라우저랑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할때 헤더에서 어느 정도 간략한 정보를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편지의 겉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변수로 이제 앞에 부분은 숫자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요청한 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거고요. 그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200, 상대방의 요청이 성공적으로 들어왔다 표시하는 200만 표시해 주시면 되고, 뒷부분에 여기 콘텐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내가 상대방한테 응답을 해주는 종류가 어떤 종류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자 형태로만 그냥 표시를 해줄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 중괄호가 있어가지고 마치 배열처럼 보이죠. 여기 가운데 콜론이 있고, 그래서 그 C++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도 배열이라는 걸 배우셨는데 아마 이걸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배열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라고 하는데, 객체라는 거는 이 어떤 변수가 자신만의 특정한 정보나 아니면 자신만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걸 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앞에가 그 정보나 명령어에 해당되는 이름이 되고요. 뒷부분이 그 명령어에 해당되는, 여기 물론 이제 여기에 값이 아니라 함수도 넣을 수가 있어요. 함수나 이름이나 값이나 이런 걸 넣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런 info라는 객체를 만들었으면은 내가 이 info의 이름에 해당되는 정보를 받고 싶다. 그럼 info, 가로, 이름이라고 하면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res.write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res가 이제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write는 실제 이제 편지 봉투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내가 hello world라고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안에 글자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했으면은 편지에서도 뭐뭐 올림하고 이제 마침하고 이제 편지가 끝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res.end라고 해가지고 내 응답이 끝났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끝나면은 그 요청이, 응답이 정리가 된 게 다시 요청을 했던 사람한테 날아가요. 요청을 했던 사람은 결국 이제 그 상대방의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한테 응답이 날아가서 웹브라우저가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 서버.listen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리퀘스트 리스너 안에 함수까지 보셨는데 res.end까지 보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서버.liste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아까 이제 리퀘스트 리스너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요청할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설정했으면은 요청하는 거를 이제 대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서버.listen은 그 서버가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isten 해가지고 1337 이제 포트 번호가 적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포트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 한국말로 바꾸면 항구라는 뜻도 있지만은 좀 약간 항구로 설명을 비유해서 말하면은 항구에서도 배가 드나들잖아요. 여러 항구에서. 포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소로 들어올 때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그쪽에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listen 1337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요청이 다른 항구, 다른 포트가 아니라 이 1337 포트를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즉 이 서버라는 게 1337 포트에 들어오는 요청만 딱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주소에서 192.168.7.2 콜론 하시고 1337 이렇게 포트를 암시하는 건데, 1337 하시면은 딱 정해진 포트에다가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콘솔 로그라는 것도 있는데, 콘솔 로그는 앞에 배웠던 것처럼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프린트 LN이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클라우드 9 ID에다가 콘솔에 출력하는 명령어고요. 이와 같이 글자를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다시 보면은 먼저 HTTP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서버를 만들었고요. 서버를 만들 때 이 서버가
리퀘스트 리스너 함수를 여기다 딱 넣어주면서 너 이런 식으로 동작해 라고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1337 포트로 작동하도록 그거를 1337 포트에 오는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설정을 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실행이 되고 나면은 한번 이제 콘솔에서 이제 이런 밑에 표시한 글자가 찍히도록 해놨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실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콘솔에 서버 러닝에 1337이 찍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192.168.7.2.3000이 아니라 1337 입력하시면은 지금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1337 쪽으로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요청을 비글본 블랙이 받아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웹브라우저한테 보냈고 그 보낸 게 바로 헬로 월드라고 찍힌 거예요. 한번 이제 헬로 월드가 아니라 다른 글자를 한번 바꿔서도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다음으로 여기에 이제 본 스크립트를 활용해 가지고 버튼이 눌리면은 홈페이지에서 표시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버튼이 눌렸는지 여부를 홈페이지에 표시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료는 이제 버튼 한 개가 필요하고요. 회로도는 간단하게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LED만 빼고 버튼 한 개만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회로 연결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비그본 블랙 같은 경우에 입력 모드에 풀 다운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없이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줬고요. 이렇게 3.3V로 연결하는 거를 주의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비그본 블랙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 여기 보면은 좀더 다른 게 있어요. 앞에서 이제 그 앞에서는 res.write 헤드에서 컨텐트 타입이란 부분에서 텍스트 플레인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HTML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단순히 hello world라는 글자만 찍었는데 이번에는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HTML을 표시하는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종류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HTML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HTML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웹브라우저를 할때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HTML이에요. 바로 이제 웹문서라고 해가지고 바로 실제 인터넷 페이지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에서 기본적인 구성을 살펴보면은 물론 이보다 좀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HTML이라는 이렇게 괄호가 있고요. 이렇게 HTML이라는 이유는 여기 ML이 마커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게 마커 이렇게 열고 닫는 마커가 있어가지고 HTML, 하이퍼텍스트 마커 랭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HTML로 열고 이 안에 또 헤드랑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 주로 이제 HTML 문서에 간략한 정보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고요. 바디 주로 이제 HTML 문서에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서를 이제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es.write 한 다음에 head 했는데 여기 보시면 메타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딱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웹페이지는 매 1초마다 새로 고침을 해야 합니다라고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헤드 안에 포함이 되면은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이 페이지를 1초마다 그 새로 고침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컨텐트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시간을 바꿔주면은 초 단위로 시간이 또 바뀌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HTTP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본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요. 지금 버튼 프레스드라는 변수를 둔 이유는 버튼이 눌렀을 때, 띄었을 때, 이두 버튼이 눌려져 있다가 띄었을 때, 버튼이 띄어져 있다가 눌렸을 때, 이두 상태만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버튼 상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버튼 프레스드라고 입력을 해놓았고요. 여기 P8의 14번,
8번 헤드, 14번 핀을 입력 모드로, 그리고 set 인터벌로 체크라는 함수가 0.1초마다 반복해서 실행되도록. 여기 체크가 있죠. 이 부분 앞에 이제 버튼 제어를 할 때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request listener, 아까 봤던 것처럼 돼 있는데, 다른 점이 HTML로 돼 있고, 일단 헤드와 관련된 부분 들어간 다음에 바디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바디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데 버튼이 눌렸을 때는 여기 is pressed가 나오겠고, 안 눌렸을 때는 not pressed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실행해 놓은 거를 꺼두시고요. 우선 먼저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런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였는데 다시 입력을 해서 들어갈게요. 글자가 바뀌었죠? Button is not pressed.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깜빡깜빡거리죠? 바로 이제 얘가 웹브라우저가 1초마다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은 Button is pressed라고 글자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제가 글자를 떼면은 Button is not pressed. 이렇게 웹페이지의 결과가 반영이 되죠? 이제 여기서 멈추시고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디지털 제어가 아니라 조도 센서 값을 한번 읽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핀에 대한 입력, 출력,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조도 센서 값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표시해보고요. 아날로그 입력 핀들도 또 따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I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아날로그 핀들이고요. 근데 꼭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핀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 출력이 3.3V였는데 아날로그 입력 핀들은 1.8V를 사용을 해야 돼요. 바로 이제 기존의 3.3V나 5V를 사용을 하시면은 비굴본 블랙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날로그 인 여기 입력 딱 이제 연결을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그라운드랑 전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 32번, 1.8V에 해당되는 32번과 여기 34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재료는 조도 센서와 풀 다운을 위해서 10kΩ 저항이 필요하고요. 회로도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 연결된 것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구문 블랙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것을 잘 보고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아날로그 입력에 해당되는 것을 40번에 연결해 주시고, 9번 헤더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 부분을 34번, 그리고 전원 부분 1.8V를 얻기 위해서 전원 부분을 32번에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에는 10kΩ 저항을 연결해 주시고요. 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새로 배우는 게 이제 아날로그 리드인데, 저번 시간에 디지털 리드를 배웠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구본 블랙도 아날로그 리드를 했었을 때 좌측에 있는 변수에다가 반환값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콜백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다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체크라이트라는 함수를 넣어줬죠. 그래서 핀번호 함수명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여기다가 넣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디지털 리드처럼 변수 하나를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변수가 들어오면은 x.value를 확인을 합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의 사이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x.value는 0에서 1 사이의 소수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두이노에서는 저번에 배웠었던 거는 0에서 1023 사이였죠. 그래서 그것이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err, x.error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리드를 실행했을 때 발생했던 에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앞에 코드로 다시 이동해서 살펴보시면은 앞부분과는 동일하고요. 넘어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res.write 한 다음에 write라고 적혀 있죠. 아까 버튼이랑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체크가 매번 0.1초마다 실행되면서 아날로그 값을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값이 여기 write라는 변수에 들어가서 그 변경된 변수가 여기 이제 웹페이지에 찍히게 되겠죠. 한번 코드를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실행하고 있던 거는 종료하시고 먼저 서버를 실행하시면 콘솔에 이렇게 실행됐다고 표시가 되고 제가 먼저 웹페이지 이동한 다음에 하면 일단 지금 조도 센서 값이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조도 센서를 가리면은 값이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값이 또 밝아졌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두워지죠.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비그본 블랙의 이제 노드.js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센서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listen 1337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1337 말고 다른 포트로도 이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LED가 켜지고 아니면 300번 포트로 들어가면 LED가 꺼진다거나 만약에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HTML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아신다면은 버튼이 눌렸을 때 단순히 글자가 찍히는 게 아니라 뭐 재미난 그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다던가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도 센서 이외에 다른 이제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